K벤처스는 카이스트 벤처스의 약자로 벤처 창업에 도전하는 카이스트인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K벤처스는 2015년도 카이스트 경영대학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창업활동을 위한 교육과 실습 프로젝트, 그리고 네트워킹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네, 현재 동아리에는 약 40여 명의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가진 원우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배경은 다르지만 스타트업에 대한 열정을 중심으로 정규 세션, 팀 프로젝트, 동문 네트워킹 행사 등 창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뿐만 아니라 벤처 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 다양한 스타트업 관련 커리어 개발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저희 K벤처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이스트 벤처스는 창업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원우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과 팀빌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카이스트 업스타트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도준 지도교수님의 창업 기초교육과 함께 팀빌딩을 위한 아이디어 피칭 그리고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팀빌딩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창업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팀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현업에서 열심히 창업 활동을 하고 계신 창업 동문가님들, 그리고 벤처 캐피탈리스트 선배님들을 모셔서 특별한 강연과 네트워킹 자리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창업을 위한 다양한 요소를 학습하고 아이디어를 검증해 볼 수 있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창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팀빌딩과 네트워킹을 위한 자리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초기 팀빌딩에 가장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지난 학기 K벤처스를 통해 만난 원우들에게 저의 아이디어를 피칭하고 함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팀원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과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막막하였을 때 이도준 교수님의 창업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비즈니스 모델 검증 프로세스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두세 팀 정도가 K벤처스 활동을 통해서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지현님의 경우에도 K벤처스 활동 중에 만나서 팀을 이루게 되었고 핀테크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K벤처스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업 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 창업 지원 기관으로부터 초기 창업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창업이 꼭 아니더라도 K벤처스 활동을 계기로 타 산업에서 종사하시던 많은 원우분들께서 벤처 캐피탈이나 엑셀러레이터로 커리어 전환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게임 산업에서 종사하던 와중에 K벤처스 활동을 통해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 커리어 전환을 하였습니다. 창업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어려운 일이지만 같은 목표와 꿈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도전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할 동료가 필요하신 원우분들께서는 저희 K벤처스를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창업은 자기 스스로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많이 외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저희 같은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희 K벤처스에 들어오시면은 그 외로운 일도 쉽게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에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